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광탄리에 나와 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햇살을 가득 받으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좀 날씨가 좋아서 또 매물 촬영 나왔고,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굉장히 조용한 외진들로 조성된 그런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매물이고, 제가 일단은 한번 먼저 좀 둘러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 환경 뭐 말할 것도 없고, 위치도 저희 양평읍내에서 22분, 용문면 소재지까지 뭐한 10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유자분이 이제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실거주하시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입지, 그다음에 주택에 관리 상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추석 지나면 이제 많은 수요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집을 보러 오시는데, 보통 요 물건은 꼭좀 한번 답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좋고, 주택 사이즈도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 대지 면적이 200평이 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옆에 개울가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수량도 꽤 괜찮고, 물도 굉장히 맑고, 바로 개천으로 내려갈 수 있게, 개울가로 내려갈 수 있게끔 계단도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뒤로 하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뭐, 외부부터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내부까지, 주택의 내부까지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제가 지금 외부로 잠깐 나왔고요. 자,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했던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지중해풍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타코와 그다음에 스펜시 기와로 이렇게 시공이 된 요런 컨셉의 지중해풍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우측에 메인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바로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굉장히 넓은 단지 내 도로를 확보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광탄리 마을을 조금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 도로는 4m 도로 정도 되는 폭이 좀 좁은 도로가 일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 부분은 어딜 가나 존재하기 때문에, 네, 뭐 그래 크게 불편하다 이런 막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 구간이 있고, 단지 내 들어오시면 굉장히 쾌적한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본 매물의 토지 모양은 거의 정방향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 굉장히 예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주택의 앞에 이렇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뭐 조망이 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또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게 답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변 단지 드론 촬영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산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뭐 전원주택 이렇게 좀 듬성듬성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단지는 아닙니다. 답답하진 않고 그냥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본 매물 그러면 보시면 정면에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지금 전용 주차장이 없죠. 제가 지금 이 앞에다가 지금 주차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거의 주차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한대 정도 주차 가능하시고, 또 도로 한 켠에 그냥 주차하셔도 될것 같고, 나는 꼭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대문 안쪽으로 잔디 조금만 걷어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넓은 대문 돼 있고, 옆에 또 이렇게 쪽문으로 해서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게끔 됐고요. 자,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메인 마당이 펼쳐지죠. 그 다음에 좌측은 경계 따라서 소나무 조경수로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 놓으셨고요. 진짜 넓긴 넓습니다. 여기서 야구 해도 될것 같아요. 야구 캐치볼 해도 될것 같아요. 축구, 뭐 골프, 조성하시는 대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우측에도 굉장히 공터가 좀 넓고요. 여기에 이제 야외 수도가도 있고 단풍나무도 이렇게 좀 심어져 있고, 경계 따라서 역시나 조경수들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 쪽에 이제 텃밭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지금은 뭐 따로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텃밭 자리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주택의 뒷부분에 이렇게 일부 좀 잡다한 살림살이들 좀 갖다 놓으셨고, 이렇게 별건 없습니다. 관정 옆에 야외 수도가 이렇게 보시면
예, 관정이죠. 예. 지하수 관정 옆에 수도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토지 모양이 이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200평 이상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보실까요? 주택의 정면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지중해풍, 유럽풍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전체적으로 스타코 마감되어 있고요. 주택의 하단에는 이제 일부 파벽, 그 다음에 스페인식 기와, 예, 그리고 벽난로도, 연통도 이렇게 보는 거 보면 벽난로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의 앞부분에는 방부목 데크로 이렇게 좀 시공이 되는데, 굉장히 데크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이 이제 야외 테이블 갖다 놓고, 좌측에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쪽에다가 바베큐장을 조금 세팅해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소리도 좀 들으면서, 예, 고기 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넓은 데크까지 시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주택의 좌측에 정화조합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정화조 매립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이제 개울가 쪽은, 예, 철제 펜스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전혀 단 1의 피해도 없어요. 개울가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무너지거나 할 법도 한데, 예,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자,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바로 개울을 이용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도 뭐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을 수 있어요. 야외 뭐 조명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보시면 위에 뭐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수량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풀이나 여기 쓸러 내려온 거 보면, 그리고 여기도 일부 저기 보십시오, 돌덩이들이 좀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예, 이게 좀 많이 흘러 내려왔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예, 큰 사고 없이, 예, 그래도 안전하네요. 여기 뭐 산사태가 일어날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수량은 뭐 굉장히 많은 편이고, 물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좋죠. 이렇게, 예, 물놀이도 충분히 가능한, 예, 수박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수박도 좀 쪼개 드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개울가까지 다 보셨고, 아마 이쪽 라인의 주택들이 조금 가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크죠, 개울가가 있다라는 건. 자, 이렇게 외부 한번 쭉 둘러봤고,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현관문 이렇게 있고, 현관문도, 예, 뭐 좀 고급스럽게 원목 느낌 나는 톤으로 이렇게 하셨고, 자, 전실 들어가시면 우측에 신발장 있죠. 그리고 천장은 루바로 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루바 마감, 그 다음에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들어가셔서, 자, 우측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이 이제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그냥 저냥 딱, 근데 적당합니다. 장롱이랑 지금 침대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좀 남다 보니까 안방으로 활용하기에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자 전혀 없고요. 예,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된 부분이, 예,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있고요. 우측은 계단 및 창고죠. 이렇게, 예, 좀 보기 싫은 것도 여기다 좀 다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나오시면 이제 거실입니다. 1층의 메인 공간인 거실 이렇게 펼쳐지고요. 한쪽에는 벽난로도 시공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거실이 2층까지 해가지고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고, 메인 샹들리에 조명 같은, 예, 샹들리에 조명인지요, 예, 좀 고급 조명 이렇게 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층고는 굉장히 넓어서, 높아서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 이렇게 거실, 예,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공용 욕실, 무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 그냥 저냥 무난해요. 화이트 톤으로. 고급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무난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뒤쪽으로는 주방이죠. 예. 주방. 이쪽은 다이닝 별도로 해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네요. 그리고 조명도 특이하고요. 예, 좀 고급 조명 이렇게 또 달아놓으셨고, 조명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주방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디귿자 주방으로 해서 이렇게 아일랜드 시타까지 다 시공이 돼 있는, 상부장, 하부장, 뭐 수납 공간 충분하고요. 예, 등도 이렇게, 예, 잘 돼 있고. 그리고 우측에 또 세탁실 겸 다용도실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죠. 실거주 하실 때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거주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네, 구조가 굉장히 좀 평범하지만 실속 있게 돼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1층은 방이 하나,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창고, 넓은 거실, 그 다음에 주방과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4인, 3, 4인 가족이 그냥 실거주 하기에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집성목과 루바, 하단은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올라가면 일단은 좌측부터 볼게요. 좌측이 이렇게 아담하게 자녀들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완전히 뭐, 건담 피규어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취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좀 왠지 고가의 피규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좀 취미 생활로 하는 것 같고요. 자, 나오시면은 이쪽에, 2층에 이제 테라스 공간인데, 아담합니다. 아담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 혹은 나중에는 뭐, 선룸을 좀 만들 수도 있겠죠. 저 공간 창을 막으면, 선룸으로 또 이렇게 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가시면은 우측에 이제 2층 욕실. 네, 2층 욕실, 요렇게 무난하게, 무난하게 그냥 돼 있고요. 깔끔하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방. 2층에 두 번째 방인데, 요 방은 굉장히, 방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저쪽에다, 저쪽 벽에 붙박이장 하나 짜도 될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창호에 대해서 말씀 안 돼. 창호는 지금 보니까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미국식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조에는 시스템 창이 좀 어울리죠.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 2층 같은 경우 방두 개, 욕실 하나, 그다음에 아담한 테라스. 이렇게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용문면 광탄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단지 내 소재한 그런 깔끔한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환경을 가진 매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리 상태가 좋다,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막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 주변, 외부라든가 진내부에 피해가, 하자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지가 200평이 넘고요. 도로 지분까지 하면 뭐한 250평 정도 되는데,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또 특히나 이제 정원 가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정도 사이즈의 대지 면적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랜만에 좀 좋은 매물 이렇게 좀 촬영할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좀 좋았고 다른 분도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더 이상 좀 비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겹습니다. 지겨워.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매물 혹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